야마하마라는 포장마차 촌인데 여기가 원래 오리지널. 여기가 원래 시작 원조. 여기 사람 없네. 여기에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섭외를 했기 때문에 없는 거야. 들어와.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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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시현 씨 여기 자주 와줘. 가고 싶네요. 외국 사람들이 많다, 혜영아.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로컬 사람들한테만 되게 유명한 데거든. 아, 맛있겠다, 냉맥주. 근데 여기 로컬 사람들이 다 데려오는 거야,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곳이라며. 그렇지, 그치? 우리의 비밀 코스지, 여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일본 와가지고 라면 한 번도 안 먹지 않았니? 라면 먹을 시간이 없었다. 일본 라면은 먹어야지. 아, 여기 라면을 팔아요? 네. 이제 하카타 라면이라 그래가지고. 돼지 육수인 거죠? 네네네네. 돈코츠 라면. 근데 여기가 돈코츠 라면의 시조? 시작을 여기서 거의 했대. 이 포장마차뿐만이 아니라 저 맞은편에 있는 상가들 이런 데에 돈코츠 라면 엄청 많다. 여기 라면 하나 시켜 먹어보자.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일본 왔는데 그래도 라면은 먹어. 돈코츠 라면은 먹어야지. 그치? 돼지 육수인 거죠? 네네네네. 돈코츠 라면. 이게 다진 마늘인가 봐. 이거 넣으면 훨씬 맛있대. 감칠맛이 나나 봐. 그치, 이제 좀 비린내 잡아주고 하겠지? 침이 좀 쳐? 쳐. 치고 싶으면. 오, 됐어, 됐어. 뭐 됐어야? 이게 친 거야? 박정수 선배님이랑 양재화 씨 같이 여행 가면 시원하겠는데요. 왜? 너무 부딪혀요. 떠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큰하게 먹는 게 더 맛있어. 우리 끝나지 뭐 그러면. 네. 먹어볼게. 오, 완전히 맛이 더 깊어졌어. 오, 맛있는데? 맛있어. 진한 국물, 사골의 국물 맛이 나네. 고소하죠? 그러니까, 오. 아니, 저녁을 먹어도 이렇게 또 야식이 맛있으니. 책 근래 이렇게 음식 많이 먹은 적도 처음이야, 진짜. 지금 야끼니쿠를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 후쿠오카에서 야타이로 또 마지막 밤을 나 상상도 못했어. 언니는 어때? 이번 여행 어땠어, 그래도? 재밌었어? 언니는 사실 그냥 일본 하면 온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고 딱 왔는데 난 구로가가 그렇게 좋았어. 친구끼리나 엄마랑 모시고 가기에 진짜 너무 좋은 곳이거든. 구로가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경치도 좋고 구로가 그 조금조그만 온천들을 돌아다니면서 온천 경험하고 진짜 온천이라는 시대를 너랑 또 초콜릿빵 먹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한국 가서도 너무 생각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우나 갈 때마다 구로가가 생각날 것 같아. 너무 좋았어.